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비로운 천문현상 일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구, 태양, 달의 운동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은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있을 때 바로 사현상일 때 일어납니다. 일식의 종류에는 부분일식, 계기일식, 금환일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달이 태양의 일부분만 가리면 부분일식, 태양의 전체를 가리면 계기일식, 태양이 달보다 커서 고리처럼 보이면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일식은 지구, 달, 태양의 궤도가 일치했을 때 발생하는데, 부분일식은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관측이 되며, 달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 계기일식이 되거나 금환일식이 됩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에도 부분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관측 과정을 담은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6월 21일 일식은 동유럽, 아프리카 동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금환일식으로 관측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일식으로 약 2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천체 프로그램 스텔라리움으로 본 그날의 부분일식입니다. 2시간여 동안 일어난 현상을 10초 동안 빨리 돌려본 장면입니다. 정말 신기한 천문현상인 것 같죠? 여러분 혹시 꼭 봐야 할 천체현상을 아시나요?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계기일식, 두 번째는 오로라, 세 번째는 유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오로라를 보지 못했어요. 일식도 부분이 아닌 계기일식을 꼭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식은 10년 후에나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꼭 도전해 보길 바랄게요. 여러분, 꼭 특별한 천문현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뜨거워지는 태양을 관측하는 것도 매우 신비롭고 즐거운 일이랍니다. 준비물은 태양 전용 필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태양 관측 카드로 맑은 날 태양을 관측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식 현상 촬영한 거 정말 신기하죠? 이럴 땐 정말 우리가 태양계 안에 지구, 지구 안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속 인간, 아주 작은 존재라고 느껴지죠? 정말 황홀한 장면이었어요. 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렇게 달이 위치하게 됐을 때 달이 태양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현상이에요.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달과 지구의 위치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즉, 지구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달도 자전하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요. 친구들도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에 와서 직접 지구, 달, 태양의 운동을 체험해 보세요.